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할 텐데 지금 소비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고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비 생활 패턴 이런 것도 많이 변했죠.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니즈파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니즈 파악을 잘 하는 것일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이카니야마 치타야 서점의 창업자인 마스다 무네야키의 베스트셀러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 책에 뭐가 나왔냐면, 소비시장의 변화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비시장의 변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first stage, second stage, third stage.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죠. 지금 소비 시장의 변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왜 어렵게 영어로 해놔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지금 3단계 시대예요. 지금은. 그럼 첫 번째 시대는 뭐냐? 첫 번째 시대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 물건이 부족한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이. 그냥 상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열광. 초콜릿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예전에 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미군들이 막 초콜릿 나눠주면 애들 막 달려들어서 초콜릿 먹고 이런 것처럼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한테 그냥 아무 초콜릿이 하나 주면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먹고 너무 그거 막 사고 싶겠죠,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초콜릿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스테이는 물건, 첫 번째 단계에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상품만 있어도 고객한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상품이 부족한 시대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상품이 부족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가 세컨 스테이지, 두 번째 단계로 온 거예요, 소비 시장이. 그러면 상품이 이제 넘쳐나게 됐으니까 뭐가 중요하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플랫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품이 전달되느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재래시장이었다가 대형 마트였다가 온라인 쇼핑이었다가 이렇게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가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래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상품도 엄청 많고 플랫폼도 엄청 넘쳐나는 시대.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이 부족한 시대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돈을 꼭 많이 버는 건 아니죠. 지금은 상품도 넘쳐나고 플랫폼도 넘쳐나는 오프라인, 온라인 어느 곳에서든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품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애터미 쇼핑몰이 되게 좋은 게 상품이 너무 많지가 않고 그냥 저희가 그한 칫솔은 칫솔 하나, 칫솔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사실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 앞으로의 시대에 이런 부분이 애터미한테는 장점이 될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세 번째 시대는 모든 게다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상품이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품과 플랫폼의 과부하 상태인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거를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3단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3단계에 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품도 넘쳐나고, 플랫폼도 넘쳐나고, 애터미 제품 전달하면, 나 쓰는 치약 있어. 우리 집에 치약 쌓여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 바로, 제안 능력입니다. 제안하는 능력. 제안하는 능력에 따라서 소비자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는 제안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이 제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비자 니즈 파악이에요. 제가 항상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원래 양파즙을 안 먹는 사람한테 계속 양파즙을 권해.
제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양파즙이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살펴봐야 돼. 그런데 원래 양파즙을 먹고 있는데 애터미가 아닌 다른 걸 먹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양파즙을 필요로 한다. 이미 니즈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니즈 파악 같은 경우는 양파즙을 안 먹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한테 양파즙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먼저 그런 필요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제한한다면 살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 양파즙을, 다른 브랜드를 먹고 있으면 애터미 양파즙과 비교해줬을 때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비교해줘가지고 제한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소비자의 정확한 니즈 파악이 되어야 제한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의 관점에서 소비자 니즈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PPT 보이시나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니즈, 원츠, 디맨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니즈 옆에 배고프다 이렇게 써 있죠. 본원적 욕구.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해. 이게 니즈예요. 원츠는 음식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햄버거를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면 햄버거를 선호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면 한식을 선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욕구가 원츠. 그런데 디맨드는 뭐냐? 수요, 구매력, 욕구에다가 구매력까지 더한 거예요. 나는 레스토랑을 가고 싶은데 한 끼에 3만 원 하는 내 수중에 만 원밖에 없으면 못 가죠. 그것처럼 구매력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니즈, 원츠, 디맨드. 그래서 니즈, 우리가 니즈 파악하면 기본적인 욕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원츠까지 알았을 때 제한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것처럼 고객을 얼마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제한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너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탁탁 집어서 얘기해줄 때 설득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해. 애터미에서 배운 대로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해. 그러면 상대방은 듣기 싫은 얘기 듣고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얘기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맨첫 번째 단계인 니즈, 이제 기본적인 욕구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하죠. 살 집이 필요해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 먹을 밥도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게 니즈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북극에 사는 사람하고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필요한 집이 다르겠죠. 이게 원츠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고 싶겠죠. 뭔가 먹고 싶겠죠. 이게 니즈예요. 나 음식이 필요해. 이게 니즈예요. 그런데 음식 중에서 백반을 먹을 거야, 레스토랑을 갈 거야. 이게 원츠예요. 니즈와 원츠 아시겠어요? 근데 이 니즈가 일단 니즈를 알아야 그다음 원츠를 알아볼 수 있고, 자, 그럼 니즈와 원츠만 안다면 구매로 이어질까요? 아까 제가 디맨드, 구매력을 얘기했죠. 원하긴 하지만 돈이 없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구매력에 맞게, 상대의 니즈와 원츠와 구매력에 맞게 제안을 딱 한다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 그러면 사겠죠. 근데 내가 필요 없어. 돈이 있어도 필요 없어. 그럼 안 사요. 혹은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럼 안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와 원츠, 그리고 디맨드, 구매력까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한 능력을 높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겠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싶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에서 한식을 먹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원츠예요. 한식을 먹고 싶은데, 한정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7,000원짜리 국밥을 먹을 것인가? 이게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내 수중에 돈이 많아. 돈이 많아도 국밥을 먹고 싶으면 국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정식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 파악은 궁극적으로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의 핵심이에요. 니즈, 원츠, 디맨드를 파악하는 거. 기본적인 욕구, 구체적인 욕구,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력까지 확인하는 거. 이게 제한 능력의 핵심이라고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자들은요, 보통 메스티지 전략을 바탕으로 잠재 고객을 만나잖아요. 대중명품 전략을 가지고 잠재 고객을 만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있죠. 여러분들이 타겟이 많잖아요. 그 중에 잠재 고객을 선택을 해요. 잠재 고객은 아직 고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명단이 잠재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들한테 잠재 고객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가망 고객이 될수 있는 분도 있고 구매력이 너무 없어. 그럼 가망 고객도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애터미 화장품 쓰실 분들 하위 10%, 상위 10% 빼고선 전달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하위 10%, 20%는 니즈 원츠가 있어도 구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위 1, 20%는 구매력이 있지만 니즈가, 원츠가 원하는 게 애터미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봐가면서 이제 가망 고객을 설정을 하고 가망 고객에게 제안을 해서 진짜 고객, 맞춤 제안을 통해서 진짜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하죠. 그 명단이 잠재 고객이에요. 그 잠재 고객들에게 내가 이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잠재 고객 얻어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의 니즈와 원츠와 구매력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가망 고객으로서 약간 어려울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있죠. 그게 가망 고객. 그래서 그 가망 고객들에게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딱 전달을 해요. 그러면 고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효과적인 소비자 관리의 출발점이 바로 소비자 니즈 파악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소비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이렇게 3단계 소비 시장에서 이 소비자 니즈 파악이 더욱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어차피 물건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 예전에는 뭐 그냥 물건만 팔면 다돈 벌었어.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일 거예요. 그때는 제조업은요, 무조건 돈 벌었어요. 재화가 부족한 시대. 그런데 플랫폼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돈을 번게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막 시작하신 분들, 온라인 쇼핑몰을 한 10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에서 돈을 번 거예요. 지금은 플랫폼, 물건 다 넘쳐난다고요. 우리 애터미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이 제한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전 그래서 애터미가 굉장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한 능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제한 능력은 고객이 딱 필요로 하는, 원하는 제품이면서 구매력까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딱 맞는 제품을 내가 취급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트렌드 변화를 조금 볼게요. 우리가 지금 3단계를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유통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카드사의 트렌드 분석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신한카드에서, 2020년도에 신한카드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주목할 만한 소비 트렌드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쇼크, SHOCK,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신한카드에서 이제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뽑아놓은 거예요. 일단 S는 스위칭 온라인 소비. 그러니까 SHOCK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가 쉽게 이제 한국말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S는 온라인, H는 홈라이프, O는 건강 위생, C는 패턴 변화, K는 디지털 경험으로 지난번 2022년 트렌드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랑 좀 겹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S는 스위칭 온라인에
앞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소비를 얘기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 소비로 변화를 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중심의 시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애터미,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맞는, 이 트렌드에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H는 홈라이프 소싱의 앞자를 따서 H예요. 그래서 최근 감염병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잖아요.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 주변 근거리에서 모든 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예를 들어서 빵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청이나 사무실 근처 빵집은 매출이 떨어지고 집 근처 빵집은 매출이 늘어나고. 왜냐면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룸도. 옛날에 대학교 앞에 원룸 있으면 다돈 벌었죠. 지금 다안 돼요. 다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환경의 생활 반경이 집 주변으로 많이 모여지면서 이제 사무실 근처에 어떤 자영업자들보다는 집 근처에서 하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가한 거로. 그런데 집에서도 집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시켜 먹는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켜 먹는 게 훨씬 많거든요. 외식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홈라이프 중심으로 옮겨져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애터미가 지금 배송 서비스나 이런 것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저희 애터미는 대부분 생필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차피 필요한 거 이제 밖에서 슈퍼 나가는 거보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전달할 때 다단계예요라고 전달하시는 분들 많은데 굳이 왜? 여러분들 진짜 애터미가 다단계라고? 아니 물론 수당을 주는 건 다단계가 맞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애터미가 다단계인지 10단계인지 알게 뭐예요?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3년간 소비자를 했었는데 소비자였을 때 제가 본 애터미는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항상 소비자들한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캐시백이 마트보다 수십 배로 많이 되는 좋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관심 있으면 어떻게 수당이 캐시백이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고, 관심 없는 분들은 좋은 물건 싸게 사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애터미를 다단계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일반적인 다단계들이 갖고 있는 특징, 뭐 가입비, 유지비 등등 피해 줄거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요. 회원가입?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캐시백 받으려면 회원가입 안 하세요? 이마트에서 회원가입 안 하면 캐시백, 이마트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대형마트에서 캐시백 받으려면 회원가입 안 하면 안 돼요. 어디든,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내가 포인트든 캐시백이든 뭐라도 받으려면 회원가입은 필수예요. 그런데 왜 애터미 회원가입은 꺼려 하고 다른 데는 회원가입해요? 이제 다단계라서. 다단계라서. 근데 다단계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애터미가 인터넷 쇼핑몰과 혹시 훨씬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터미를 이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케팅 플랜적인 요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공제제법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소비자들은 이게 다단계인지 10단계인지 알게 뭐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건데. 근데 다단계라고 하면 난리나. 물건도 쓰지 말라 그래.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O는요, ongoing health의 약자예요. 건강위생. 이것도 2022년 트렌드에 있었어요.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이제 건강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조기, 공기청정기, 건강기능식품 등등, 요런 데 관련돼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애터미엔 희소식이죠. 애터미의 건기식이 아주 잘 있으니까. 그다음 C는요, 체인지 패턴, 패턴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제 기존 이게 뭐냐면 소비 패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에서 뭐 주말 소비가 집중되던 양상에서 뭐 요일 구분 없이 다 똑같아지는 형태가 나오든가 모든 소비나 이런 거에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2030 세대 중심으로 이용되던 서비스가 4060 세대로 확산됐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드라이브스루.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나 커피숍 갈때 드라이브스루 활용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드라이브스루 형태가 우리 코로나 검사도 드라이브스루로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수산시장, 백화점, 약국. 그러니까 기존에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볼수 없었던 데까지도 이런 확산세가 보였다는 거. 제가 또본 소비자 패턴 중에 하나가 무인. 여러분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 정문 앞에 무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인데 무인이에요. 또 하나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인데 무인.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 과자점인데 무인. 아이스크림 과자점 무인은 두 개가 있고요. 무인 커피숍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무인 고깃집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변화가 되는 코로나19 이후의 패턴 변화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무인 회사는, 무인 자영업 무인 가게는 늘어날 거로 이제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K는 너잉 디지털의 약자로 디지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험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기존에는 50대, 60대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50대, 60대 분들도 카톡을 하고, SNS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제 코로나19, 19로 인해서 온라인 결제 이용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소비 문화가 대세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런 패러다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뭐, 먼 미래의 얘기긴 했는데,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건강기능 식품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뭐에 인기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면역. 면역이 80%에 79%. 그러니까 역시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여러분들 해모임 전략적으로 전달하셔야 되고요. 해모임에 홍삼에, 홍삼 진갱에 다 껴가지고 파셔야 되고, 면역이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이죠. 근데 면역 다음으로 인기 있는 분야가 장 건강인데, 여러분들 면역과 장은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지 면역력도 올라가요. 전 그래가지고 장 건강이 다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 세 번째가 피부 건강, 그다음이 체지방 감소, 그다음이 수면질 개선 순으로 지금 인기 있는 기능성 분야를 이제 전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보면 애플페놴도 굉장히 잘 나가고 락티움 난리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난리가 난게 아니라 인기 있는 그런 분야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제품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건기식이 과거에는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찾았는데, 건기식 소비자가 지금 2030으로 낮아지면서 소비자 니즈가 더욱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무조건 홍삼, 면역에 좋은 거. 그런데 이제 2030으로 전달되면서 이 2030들은 조금 더 개개인 맞춤화. 그러니까 다 먹어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안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체크를 하면서 니즈를 파악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식 시장 전망은 일단은 애터미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기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다 보면 애터미 입장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비대면 구매 트렌드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판매 채널은 주로 온라인 쇼핑. 이것도 애터미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소비자들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각자의 니즈에 맞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에 관련된 거, 체지방 감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체지방 감소에 관심이 있는 거,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건기식을 이렇게 찾아서 먹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 건강기능식품과 다르게 뷰티 시장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게 좋은 게요, 일단 결과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과거보다는 메이크업 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집에서 줌 미팅을 하더라도 밖에서 사람을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것보다 줌으로 이제 미팅을 하면 대충 립스틱만 발라도 커버가 돼요. 이렇게 막 만지, 그 설정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근데 밖에 나가서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치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즘엔 또 마스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좀 뷰티 시장 위축이 되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봤을 때좀 어두운 전망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위축이 되었냐면, 최신에 이제 코스메틱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기초 색조 제품 중에 하나를 지향하는 소비 경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저것 막 많이 샀다면 그냥 하나 제대로 된거 사서 쓰자. 요런 소비 경향을 코어라고 하는데, 요런 소비 경향이 늘어나면서 색조도 어차피 내가 그냥 한두 개만 쓰는 거, 아무거나 안 쓰고 저자극 성분. 그뭐 트러블이 많이 안 나고, 그리고 고기능 앰플. 요런 게 이제 지금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애터미랑 딱이죠. 애터미는 색조에도 전부 다 그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입술, 립스틱도 뭐 립보호 기능부터 시작해서 기능성 성분도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사 쓰는 게 아니라 사서 제대로 된거 하나 사서 쓰자이기 때문에 색조조차도 좀 저자극 성분이면서 성분 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 화장품 사용이 색조보다는 훨씬 늘어났어요. 이제 기초 화장품 소비가 훨씬 늘어나면서 여러 이제 그 피부 기능성, 피부 관리나 요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사실 색조보다는 기초가 강세인 곳이잖아요. 기초가 더 강, 그리고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또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팩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브닝 케어를 통해서 피부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 요런 게 적절한 제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는데, 예전에는 막 비싼 브랜드 좋은 걸 많이 썼다면 지금은 가성비가 좋은 하위대 가격대로 교체를 하는 트레이드 다운 현상, 바꾸는데 약간 가성비 좋은 하위 가격대로 교체하는 현상이 높게 나타났대요. 애터미의 또 희소식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싸서 안 써, 싸서 안써 이랬는데, 가성비가 좋은데 가격대가 적절하다면 트레이드 다운하는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보면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었지만 소비자의 니즈는 뭐를 원하고 있다? 대중명품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애터미 역시도 뷰티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추천을 해보자면 요즘에는요, 스스로 집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자, 이게 뉴노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신경을 쓴다. 첫 번째가 좋은 음식 섭취.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기능식품 섭취인데,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55.5%예요. 그래서 두명중한 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걸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특히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좀 건강기능, 중장년층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2030 세대까지 확장이 되었는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면역, 홍삼 이런 게 아니라 뭐 침침한 눈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루테인, 또뭐그 회식이나 야근으로 인해서 피로에 자주 지치면은 뭐 밀크시슬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면역엔 해모임, 음주에는 밀크시슬, 흡연가들, 애연가들은 프로폴리스, 비타민C, 스피룰리나, 그리고 비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에프페논과 보이차, 그리고 운동을 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역시 프로폴리스, 비타민C, 스피룰리나 이런 게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 그리고 꿀잠을 원하시는 분들 락티움, 그리고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석류민이나 소포라킨, 그리고 스트레스에도 역시 락티움, 그리고 홍경천도 스트레스에 좋기 때문에 홍경천 밀크시슬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원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를 하거나 선생님을 하거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굉장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키즈 그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키즈 구미, 뭐 오메가3, 아이들 칼슘이랑 아이들 거 이렇게 유산균 비타민까지 해가지고 샘플 만들어서 어린이집 이제 차 기다리시는 엄마들한테 돌리잖아요. 반응 되게 좋아요. 재구매, 그러니까 재구매가 아니라 샘플 써보시고 구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우리가 키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성분 확인해보시고 가격 비교해드리면 거의 다 애터미 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니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기에 애터미가 참 많이 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피부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화장품도 좋지만 콜라겐도 많이 성유민이나 콜라겐도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이제 애터미 뷰티 제품을 좀 전달을 해 드리자면 지금 최근 피부 변화를 심하게 느끼는 소비자 집단에서 앰플 사용률이 굉장히 올랐대요. 여러분들 시너지 앰플 많이 전달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앰플 사용률이 굉장히 31%로 전체 평균 대비 21%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앰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앰플 제품이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너지 앰플이나 아니면은 파란병, 앱솔루트 앰플 전달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 피부 변화나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앰플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보습, 예전에는 보습 진정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피부톤 개선, 뭐 재생, 탄력, 안티에이징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안티에이징에 끝내주는 제품 있죠. 그게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금 애터미가 시대에 맞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앰플 제품으로 적극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또 시너지 앰플이 있고 시너지 앰플 자체는요. 왜 전달하기가 좋냐면 네 가지 요소, 피부가 필요한 네 가지 요소죠. 수분, 미백, 탄력, 재생 효과. 이네 가지가 다 시너지 앰플에 잘 적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너지 앰플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시너지 앰플이 각자 라인별로도 팔잖아요. 나는 주로 수분에 대한 게더 부족해. 그럼 0단계 추천해드리면 되고 나는 미백에 관련된 거. 그러면 시너지 앰플 미백 라인에다가 우리 미백 라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백 라인 기초 제품도 개발 중에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잘 알고서는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시너지 앰플은요, 26회 중국 뷰티 박람회에서 대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앰플에 관심이 있는 거 말고도 또 어떤 관심이 많냐면, 저자극, 그리고 피부 안정성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애터미랑 딱이죠. 애터미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71%의 여성이 피부 변화를 경험하고 있대요. 피부 트러블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고민이 피부 고민이 굉장히 증가한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 기초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에서도 이렇게 순하고 무해하고 천연 성분, 뭐 저자극 성분 안정성이 입증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트렌드가 지금의 트렌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전달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시장은요, 전 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한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소비자 니즈파, 오늘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아시겠어요? 제가 전단지 활용법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뭐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파트너들한테 많이 이제 이거 숙제로 내주는 건데, 리플렛 있죠? 애터미 전단지 뭐 각자 쓰시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가서, 파트너, 고객분들을 만날 때 체크를 하세요. 뭘 드시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홍사,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 중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스캔해가지고 체크해와. 홍삼 동그라미 쳐놓고 뭐, 제이사 거. 뭐, 비타민, 유산균 체크해놓고 엘사 거. 이렇게 그 체크를 해와서
제가 이걸 왜 체크해오라고 하냐면은요, 이미 홍삼을 먹고 있고, 홍삼을 먹고 있는 분은요, 면역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유산균을 드시고 있으면 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미 니즈를, 그러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전단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면, 화장품은 어떤 거 쓰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 그냥 시장에서 5천 원짜리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분이 있고, 아, 저는요, 피부 때문에 뭐 좋은 거, 이런 거 쓰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5천 원짜리 시장에서 사고 있는 분은 피부에 관심이 없어. 자, 니즈가 없는데, 권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근데 왜 거기에다가 괜한 에너지를 쏟고 있냐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부터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이거는 니즈가 없네? 그러면 이거는 있나? 이건 있나?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은 생선을 안 먹어. 생선 안 먹는 집에 계속 고등어 권해봤자 뭐예요? 저는요, 생선을 안 먹는 집 같은 경우는요, 고등어를 1개에서 2개 줘요. 먹어보라고. 왜냐면, 고등어 냄새나서 안 드시는 분도요, 애터미 고등어는 드시더라고. 근데, 드시고 나서도 안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품으로. 그래서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뭐 라면을 좋아한대. 그럼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아, 저는 뿌른 라면을 좋아. 뿌른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애터미 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애터미 라면 꼬들꼬들하잖아요. 잘안 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왜저 사람이 이거 맛있는데 안 먹어가 아니라 상대의 니즈에 맞게 제안을 해야 성공률이 올라간다고요. 지금은 제안에 제안 능력의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잘 제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망 고객에서 맞춤 제안을 하면 고객으로 넘어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제대로 제안을 해서 고객을 됐으면요. 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개가.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보험을 가입할 때그 보험 가입해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저희한테 딱 맞춤으로 해주시니까 이분을 딴 사람한테 소개해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니즈 파악해서 맞춤제는 탁탁 해줘. 속 시원하게. 그럼 거기에서 믿고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이,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어요. 왜? 플랫폼도 많고 제품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앱솔루트를 집어넣었는데 뭐 3개월 있으면 알아서 사겠지. 안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두달 정도 지났는데 플랫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서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이 화장품 써봐라, 저 화장품 써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 나보다 제안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화장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완전 애용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품을 여러 가지를 써보게 하고 만족스러운 제품을 딱 권할 수 있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 니즈 파악과 그리고 니즈에 맞는 효과적인 제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소비자 니즈 파악과 효과적인 제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두 번째가 다양한 상품군. 근데 이두 가지가 애터미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가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소비자 니즈 파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안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알면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론으로 안 와도 뭐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한테 뭐 제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 영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마케팅 플랜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돈이 될것 같아. 그런데 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이 없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 제가 알아본 많은 회사들 중에서 뛰어난 품질인데 합리적인 가격이 잘 없어요. 보통 비싸. 뛰어난 품질이면 많이 비싸. 많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상품군도 지금 애터미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얼마 전에 초코볼 나온 것도 너무 좋고, 그쵸?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계속 제품군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상품군이 회사가 뭐 20년, 30년 이상 된 기업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 기업의 제품들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업에 활용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어디 가서 쉽게 제품을 가져와서 그거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선별해내기는 너무너무 힘들죠. 애터미는 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늘어나는 상품군을 회사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제안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냥 이걸 공부해서, 소비자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탁 제안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을 때 효과적인 제안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애터미는 뛰어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때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이 중요한 아이템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이 바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구매력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애터미에서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되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많이 해라 해도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파악해야 거기에 알맞는 맞춤 제안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비싼 걸살 거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같은, 저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화장품을 쓰시나요? 얼마대의 화장품을 쓰시나요? 보통 만약에 뭐 30만 원짜리 써, 그럼 우리 거 엡소루트 사겠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원래 화장품을 10만 원짜리 썼어. 그럼 엡소루트 권해주면은 안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왜 10만 원짜리 썼는지, 이게 어떤 부분이 좋았었는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피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10만 원짜리지만 어떤 점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 제품, 뭐 더페임은 10만 원안 하니까 더페임과 앱솔루트를 비교해주고, 그럴 때저 같으면 그럴 때 이렇게 제안을 할것 같아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세트 화장품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잘 없어요 10만 원 세트가, 그러면 저는 더페임과 앱솔루트 뭐 더마 정도 놔두면서 가격대 그리고 각각의 기능성을 설명해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택은 고객이, 고객님, 이 중에 어떤 게더 좋으시겠어요? 혹시 10만 원보다 조금 더 돈을 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피부가 좀 많이 건성이야, 그럼 저는 앱솔루트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의 구매력과 니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근데 피부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피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다양할 것 같아요. 또 먹거리도 이런 분들 있죠. 초록마을 한 살림에서만 사, 이런 사람들 애터미 거 무조건 먹혀요. 그런데 저는요 무조건 싼거사 먹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애터미 거왜 이렇게 비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유기농 관심 없는데요?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거를 전달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대로 된 제안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부터. 이 절대 품질, 절대 제품을 경험을 해보고, 또 이걸 직접 체험해보면서 내가 일단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제안해주기가 쉽겠죠. 근데 내가 못 느낀 상태에서 맞춤 제안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부터 애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부터 지금 애터미 제품이 300여 가지, 400여 가지, 지금 500여 가지가 가까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를 나부터 하나하나 다 써보고, 저는 지속적으로 안 쓰려도 일단 신제품은 다 써봐요. 한번 먹고 안 먹더라도 먹어는 봐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애터미 제품이 뭐100% 저한테 다 맞겠어요?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다 써보고,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라면은 넘어가는데, 이게 나 말고도 많은 사람한테 조금 마음에, 많은 사람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할 제품이다, 저는 그럴 경우에는 건의를 해요. 여러분들도 고객센터나 이런 데 건의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부터 경험하고 나부터 이 제품이 어떤지 알고 제품을 전달할 때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느껴본 그 효과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상대방이 써야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이거 필요해, 필요한 게 애터미에 있는데 이제 이거예요. 나는 머릿결이 좋아지고 싶어서 어떤 샴푸를 쓸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샴푸를 구매할까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미용실 가서 샴푸를 구매하세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죠. 질문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이거를 대화로 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문조사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피부 케어에 관심 있으신가요? 건강에 관심 있으신가요? 뭐 예스라면 그 밑에 질문에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면역, 뭐장 건강, 피부 건강 쭉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체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아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가요?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 머리 두피 고민에 관심 있으신가요? 머릿결 케어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런 거를 미리 설문지를 준비해서 고객분들한테 체크해서 맞춤으로 관리해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민을 해보고 방법은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방법을 못 찾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니즈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니즈를 파악한 후에 제대로 맞춤으로 알려주려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고 제품 강의도 많이 보시고 요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고객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게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2월에 봐요.